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도 좀 적고 조금 자연스러운 주제를 다룹니다. 가두리 양식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두리 양식장을 이제 선관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사전투표제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가두리 양식장이 발전됐는가 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도 사전투표장에 유권자 가운데 몇 분이 나오셨는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로지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은 인쇄날인을 그렇게 합법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남해군에서 만들든 아니면 뭐죠 사천군에서 만들든 아니면 영암군에서 만들든 간에 사전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힌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두리 양식장 문제를 계속해서 알리는 사람들은 탄압을 해가지고 방송을 못 보게 하거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래서 전 언론들이 다 가두리 양식장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리 양식장은 여러분 이런 게 가두리 양식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중국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건강, 요가 뭐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전혀 인정이 안 될 거라고요. 그걸 이렇게 본인들이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한잔합시다 이렇게 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주제, 먹는 주제, 여행하는 주제는 정권의 안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에 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5.18과 마찬가지인 것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홍콩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돈이나 벌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홍콩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예, 정치적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투표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그럼 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모두가 지금 예,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양을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선거에 관해서는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혀버렸구나. 그래 이 가두리 양식장을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못 부시구나. 예. 그리고 그 못 부신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됐구나.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건 선거건 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를 마치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처럼 여러분들 언론이 보도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처럼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 편을 들고 참 이런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극적인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전임 그런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핵심 세력들이 완전히 국민들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도적인 틀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히게끔 만든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 조금씩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여러분들 손을 대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완전히 국민들을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가두리 양식장에 이런 갇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참 악한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두리 양식장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걸 일단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일단 발을 디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가두리 양식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해버린 거죠. 제가 하는 뭐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이들하고 영원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